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추워졌죠? 그래도 올해는 11월까지 따뜻해서 보기 드물게 가을이 길었는데 이제 입동이 지나더니 마법처럼 추워졌어요. 어른들 말씀처럼 절기 무시 못하겠죠? 아주 추울 때보다는 이런 날씨가 감기 걸리기에는 더 쉬우니까 우리 모두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소설 모아 듣기 하는 시간이죠. 좋은 작품 세 편을 제가 또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지 김유정. 쪽대문을 열어놓으니 사직공원이 환히 내려다 보인다. 이제는 봄도 늦었나 보다. 저 건너 돌담 안에는 사쿠라꽃이 벌겋게 벌어졌다. 가지가지 나무에는 싱싱한 싹이 돋고 새침이 옷깃을 핥고 드는 요놈이 꽃샘이겠지. 까치들은 새끼 칠 집을 장만하느라고 가지를 입에 물고 날아들고. 이런 제 얘기랄. 우리 집은 언제나 수리를 하는 겐가. 해마다 고친다 고친다 벼르기는 연실 벼르면서 그렇다고 사직골 꼭대기에 올라붙은 깨우탄 초가집이라서 싫은 것도 아니다. 납작한 처마 밑에 비록 묵은 이형이 무더기 무더기 흘러내리건 말건 대문짝 한 짝이 삐뚤어 박히건 말건 장독 뒤의 판장이 아주 벌컥 나자빠져도 좋다. 참말이지 그놈의 부엌 옆의 뒷간만 좀 고쳤으면 원이 없겠다. 밑둥의 벽이 확 나가서 어떤 게 부엌이고 뒷간인지 분간을 모르니 게다 여름이 되면 부엌 바닥에서 구더기가 슬슬 기어들질 않나. 이걸 보면 고대 먹었던 밥풀이 그만 곤두서고만다. 에이 추해. 망할 녀석의 영감쟁이 그것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성화를 해도. 쪽대문이 도로 닦여지며 소리를 요란히 낸다. 아침 설거지에 젖은 손을 치마로 닦으며 주인 마누라는 오만상이 찌푸려진다. 그러나 실상은 사글세를 못 받아서 약이 오른 것이다. 영감더러 받아달라면 마누라에게 밀고 마누라가 받자니 고분히 내질 않는다. 여태껏 미뤄왔지만 너들 오늘은 안 될라. 마음을 아주 다부지게 먹고 건너방 문을 휙 열어젖힌다. 여보, 어떻게 됐소? 아, 이거 참 미안합니다. 오늘도. 덥수룩한 칼라 머리를 이렇게 긁으며 역시 우물쭈물이다. 오늘도라니, 그럼 어떡할 작정이오? 하고 눈을 한번 크게 떠보였다마는 이 위는 앞만 올라도 노할 주변도 못 된다.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왜 이리 할 일이 없는지 밤낮 방구석에 팔짱을 지르고 멍하니 앉아서는 얼이 빠졌다. 그렇지 않으면 이불을 뒤쓰고는 줄창같이 낮잠이 아닌가.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누렇게 찌들었다. 경무과 제복 공장의 직공으로 다니는 제 누이의 월급으로 둘이 먹고 지낸다. 누이가 과부길래 망정이지. 서방이라도 해가면 이건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모른다. 제 신세 딱 한 줄은 모르고 맨날 돈은 우리 누님이 쓰는데요. 누님 나오거든 말씀하십시오. 당신 누님은 밤낮 사날만 참아달라는 게 하나니요. 사날 사날 허니 그래 언제나 돼야 사날이란 말이요.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날 후에 꼭 드리겠습니다. 이왕 참아주시던 길이니.
글쎄, 언제가 사날이란 말이오. 하고 주름 잡힌 이마살에 화가 다시 치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놈의 사날이란 석 달인지 3년인지 영문을 모른다. 그러나 저쪽도 쾌쾌히 들이덤벼야 말하기가 좋을 텐데 울가망으로 한풀 꺾이어 들어오면은 더 짓거릴 맛도 없는 것이다. 돈도 다 실수. 오늘은 방을 내주. 그는 말 한마디 또렷이 남기고 방문을 탁 닫아버렸다. 그리고 서너 발 뚜덜거리며 물러서자 다시 가서 문을 열어잡고 오늘 우리 조카가 이리 온다니까 어차피 방은 있어야 하겠소. 장독 옆으로 빠진 수채를 건너서면 바로 아랫방이다. 본신은 광이었으나 새빵 놓으려고 싱둥궁둥 방을 들인 것이다. 흑칠한 것도 위채보다는 아직 성하고 신문지로 치덕이었을 망정 제법 벽도 번듯하다. 비바람이 들이치어 누렇게 들뜬 미닫이였다. 살며시 열고 노려보니 망할 노랑퉁이가 여전히 이불을 쓰고 끙끙 누웠다. 노란 낯짝이 광대뼈가 툭 붉어진 게 어제만도 더 못한 것 같다. 어쩌자고 저걸 드렸는지 제 생각을 해도 속할 지는 없었다. 돈도 좋거니와 팔자이 없는 송장을 칠까봐 애간장이 다 졸아든다. 하기야 처음 올 때의 저 병색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영감님 무슨 병환이슈? 하고 겁을 먹으니까. 감기가 좀 들렸더니 이러우. 이런 굴치 같은 영감쟁이가 또 있으랴. 그리고 그날부터 뒷간에다 피똥을 내깔리며 이 앓는 소리로 쩔쩔매는 것이다. 보기에 추하기도 할 뿐더러 그 신음소리를 들을 적마다 사지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 그러나 더 얄미운 것은 이걸 데리고 온 그 딸이었다. 버스 걸 다니니까 아마 거짓말이 심한 모양이다. 부족증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속이나 시원할걸. 여태도 감기가 쇠서 그렇다고 빠득빠득 우긴다. 방을 안 줄까봐 속인 그 행실을 생각하면 곧 눈에 불이 올라서. 영감님, 오늘은 방세를 주셔야지요. 시방, 내 몸이 아파 죽겠소. 영감님은 괜한 소리를 한단 듯이 썩 귀찮게 벽 쪽으로 돌아 눕는다. 그리고 에그머니 끙 움츠러드는 소리를 친다. 아니, 영 방세는 안 내실 테요? 하고 소리를 빽 지르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다. 내 시방 죽는 몸이오. 가만히 있수. 글쎄, 죽는 건 죽는 거고 방세는 방세가 아니오. 영감님 죽기로서니 어째 내 방세를 못 받는단 말이오. 내가 죽는데 어째 또 방세는 낸단 말이오. 영감님은 고개를 돌리어 눈을 부릅뜨고 만아님 붉지 않게 호령이었다.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악이 바칠 대로 송두리 바친 모양이다. 정 그렇거든 내 딸 오거든 받아가구려. 이건 누구에게 찌다운가 원. 별일도 다 많어이. 하고 홀로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물러가는 것도 상책일는지 모른다. 괜스레 병든 것과 곁고 틀고 이러단 결국 이쪽이 한굽 죄인다. 그보다는 딸이나 오거든 톡톡히 따져서 내쫓는 것이 일이 쉬우리라. 그 옆으로 좀 사이를 두고 나란히 붙은 미닫이가 또 하나 있다. 열고자 문설주의 손을 대다가 잠깐 멈칫하였다. 툇마루 위에 무람 없이 올려놓인 이 구두는 분명히 아끼꼬의 구두일 게다. 문 열어볼 용기를 잃고 그는 부엌 쪽으로 돌아가며 쓴 입맛을 다시었다. 카펜가 뭔가 다니는 계집애들은 죄다. 그렇게 망골들인지 모른다. 영애하고 아끼코는 아무리 잘 봐도 씨알이 사람 될 것 같지 않다. 아래 위턱도 몰라보는 애들이
난봉질의 향수만 찾고 그래도 영애란 계집애는 비록 심술은 내고 내댈망정 뭘 물으면 대답이 난다. 요 악기꾼은 방세를 내려도 입을 꼭 다물고는 안착해도 대꾸 한마디 없다. 여러 번 듣기 싫게 조르면 그제는 이쪽이 낼 성을 제가 내가지고 누가 입구도 안 내요? 좀 편히 계세요. 어련히 내려고. 그런 극성 처음 보겠네. 이렇게 쥐어박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편히 계시라는 이 말에는 하 어이가 없어서도 고만 찔끔 못한다. 마갈년 언제 병이 들었었나? 쓸 방을 못 쓰고 사글세를 논 것은 돈이 아쉬웠던 까닭이었다. 두 영감 마누라가 산다고 호젓해서 동무로 모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팔자가 사나운지 모두 우거지상, 노랑퉁이, 말괄량이 이런 몹쓸 것들 뿐이다. 이 망할 것들이 방세를 내는 셈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주 안 내는 것도 아니다. 한 달치를 비록 석 달에 별러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영 내는 건 내는 거였다. 지들끼리 짝이나 한 듯이 80전, 70전, 1원 이렇게 짤금짤금 거리고 만다. 오늘은 크게 얼룰 줄 알았더니 하고 보니까 역시 어저께나 다름이 없다. 방의 세간을 마루로 내놔가며 새를 들인 보람이 무엇인지 그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화풀이로 담배 한 대를 피워 문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 빌리고 내가 말 못하는 것은 병신스러운 짓임에 틀림이 없다. 담뱃대를 마루에 내던지고 약을 좀 올려가지고 다시 아래채로 내려간다. 기세 좋게 방문이 획 열리었다. 악기꼬, 이봐, 자? 악기꼬는 내 활개를 벌리고 악기꼬답게 무사태평이 코를 골아 울린다. 저 통일을 풀어 헤친 채 부끄럼 없고 두 다리를 입을 싼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담배 연기 가득 찬 방 안에는 분내가 획 끼치고 이봐, 악기꼬, 자? 이번에는 대문 밖에서도 잘 들릴 만큼 목청을 돋았다. 그러나 생시에도 대답 없는 악기꼬가 꿈속에서 대답할 리 없음을 알았다. 그저 겨우 입속으로 망할 계집애도 가랑머리를 쩍 벌리고 저게 원, 쯧쯧. 미닫이가 딱 닦여지는 서슬에 문틀 위의 안약병이 떨어진다. 그제야 악기꼬는 조심히 눈을 떠보고 일어나 앉았다. 망할년, 저보고 누가 보랬나? 하고 한 옆에 놓인 손거울을 집어든다. 어젯밤 잠을 설친 바람에 얼굴이 부석부석하였다. 권련에 불이 붙는다. 그는 천장을 향하여 연기를 내뿜으며 가만히 바라본다. 뾰족한 입에서 연기는 고리가 되어 한둘레 두둘레 새어나온다. 고놈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콕 찔러서 터치고 터치고. 아까부터 영예를 기다렸으나 오정이 가까워도 오질 않는다. 단성사회를 갔는지 창경원회를 갔는지 그래도 저 혼자는 안 갈걸? 이맘때이면 방 좁은 것이 새삼스레 불편하였다. 햇빛이 안 들고 늘 습한 것 말고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영애나 악기꼬나 둘 중에 누가 밤의 손님이 있으면 하나는 나가 잘 수밖에 없다. 둘이 자도 어깨가 맞부딪는데 그런데 셋이 자기에는 너무 창피하였다. 나가서 자면 숙박료는 50전씩 받기로 하였으니까 못 잘 것도 아니다마는 그 다음날 밝은 낮에 여기까지 허덕허덕 찾아오는 것이 어째 좀 어색한 일이었다. 어제도 카페에서 나오다가 골목에서 영애를 꾹 찌르고 얘, 너 오늘 어디서 자고 오느라? 하고 귓속말을 하니까 또? 얘, 너는 좋구나. 좋긴 뭐가 좋아? 애도. 악기꼬는 좀 수줍은 생각이 들어 쭈뼛쭈뼛 그 손에 돈 80전을 쥐어주었다. 여느 때 같으면
50전이지만 그만치 미안하였다마는 영애는 지루퉁한 낯으로 돈을 받아 넣으며 또 하는 소리가. 예, 이젠 종로 근처로 우리 큰 방을 얻어오자. 그래, 가만히 있어. 잘 가거라. 그리고 내일 일찍 와. 남 인사하는 데는 대답 없고 나만 밤낮 나와 자는구나. 이것은 필시 아끼고에게 엇먹은 조롱이겠지. 망할 애도 저더러 누가 뚱뚱하고 못생기게 나랬나? 그렇게 뼈지게 하지만 영애가 설마 아끼고에게 뼈지거나 엇먹지는 않았으리라. 아끼고는 베개로 허리를 펴며 팔뚝시계를 다시 본다. 오정하고 15분 또 3분. 영애가 올 때가 되었는데 망할 거 누가 채갔나? 기지개를 한번 느리고 들어 누우며 미닫이께로 고개를 가져간다. 문 아랫도리에 손가락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이 뚫렸다. 주인 마누라가 그제야 좀 화가 식었는지 안방으로 휘젓고 들어가는 치마꼬리가 보인다. 그리고 마루 뒤주 위에는 언제 꺾어다 놓았는지 정종병에 엉성이 뻗은 꽃까지. 붉게 핀 것은 복숭아 꽃을 깨고 노랗게 척척 늘어진 적은 개나리다. 건너방 문은 여전히 꼭 닫혔고 뒷간에 가는 기색도 없다. 저 속에는 지금 제가 별명 진 톨스토이가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았으리라. 올라가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도 구렁이 같은 주인 마누라가 지키고 앉아서 감히 나오지를 못한다. 이것은 아키코가 안체의 기맥을 정탐하는 썩 필요한 구멍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녁 나절에는 재미스러운 연극을 보는 한 요지경도 된다. 어느 때에는 영애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베개를 베고 하나 한 구멍씩 맡아가지고 구경을 한다. 왜냐면 5점 반쯤 되면 완전히 히스테레인 톨스토이의 누님이 공장에서 나오는 까닭이었다. 그 누님은 성질이 어찌 괄괄한지 대문간에서부터 들어오는 기색이 난다. 입을 다물고 눈살을 접은 그 얼굴을 보면 일상 마땅치 않은 그리고 세상의 낙을 모르는 사람 같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풀없이 보이면서 게다 걸음만 빠르다. 들어오면 우선 건너방 툇마루에다 빈 벤또를 쨍그렁 하고 내다 붙인다. 이것은 아우에게 시위도 되거니와 이래야 또 직성도 풀린다. 그리고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사면의 불평을 찾기 시작한다마는 아우는 마당도 쓸어놓고 부뚜막의 그릇도 치우고 물독에 뚜껑도 잘 덮어놓았다. 신발장이라도 잘못 놓여야 트집을 걸 텐데 아주 말쑥하니까 물바가지를 땅으로 동댕이 친다. 이렇게 불평을 찾다가 불평이 없어도 또한 불평이었다. 마당을 쓸면 잘 쓸든지 그릇에다 흙칠을 온통 해놨으니 이게 다 뭐냐? 끝이 꼬부라진 그 책망. 아무는 속으로 끽소리 없다. 밥을 얻어먹으면 밥값을 해야지. 늘 부처님같이 방구석에 꽉 앉았기만 하면 고만이냐? 이것이 하루 몇 번씩 귀 아프게 듣는 인사이었다. 눈을 흡두고 서서 문 닫힌 건너방을 향하여 퍼붓는 포악이었다. 그런 때이면 야윈 목에 굵은 핏대가 불끈 솟고 구부정한 허리로 개거품까지 흐른다. 그러나 이건 보통 때의 말이다. 어쩌다 공장에서 쥐를 늦게 본다고 감독에게 쥐어박히거나 혹은 재봉침에 엄지손톱을 박아서 반쯤 죽어오는 적도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급한 그 행동이 더 불이야 불이야 한다.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릇을 내던져 깨치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가며 널 먹이니? 응 이놈아. 헐없이 미친 사람이 된다. 아우는 그래도 귀가 먹은 듯이 잠자코 앉았다. 누님은 혼자 서서 제 몸을 들볶다가 나중에는 울음이 탁 터진다.
공장 사리에 받는 서름을 모두 아우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면 할 일 없이 아우는 마당에 내려와서 누님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누님, 다 내가 잘못했수. 그만두. 하고 달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놈아 내 살을 뜯어먹는 거야. 그래 알았수. 내가 다 잘못했으니 그만둡시다. 듣기 싫어. 물러나. 하고 벌떡 떠다밀면 땅에 펄썩 주저앉는 아우다. 열적은 듯, 죄송한 듯, 얼굴이 벌게서 털고 일어나는 그 아우를 보면 우습고도 일변 가여웠다. 그러나 더 우스운 것은 마루에서 저녁을 먹을 때의 광경이다. 누님이 밥을 퍼가지고 올라와서는 아무 말 없이 아우 앞으로 한 그릇을 쭉 밀어놓는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외면하여 푹푹 퍼먹고 일어선다. 물론 반찬도 각각 먹는 것이다. 아우는 군말 없이 두 다리를 세우고 눈을 내리깔고는 그 밥을 떠먹는다. 방에 앉아서 주인 마누라는 업신여기는 눈으로 은근히 흘겨준다. 영애는 톨스토이가 너무 병신스러운데 고를 낸다. 암만 얻어먹더라도 씩씩하게 대들질 못하고 저런 저런. 그러나 아키코는 바보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우긴다. 하긴 그렇다고 누님이 자기 밥을 얻어먹는 아우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뭇잎이 등금등금 날리던 작년 가을이었다. 매일같이 하 들볶으니까 온다 간다 말없이 하루는 아우가 없어졌다. 이틀이 되어도 없고 사흘이 되어도 없고 일주일이 썩 지나도 영 들어오지를 않는다. 누님은 아우를 찾으러 다니기에 눈이 뒤집혔다. 그렇게 착실히 다니던 공장에도 며칠씩 빠지고 혹은 밥도 굶었다. 나중에는 아우가 한을 품고 죽었나 보다고 집에 들어오면 마루에 주저앉아서 통곡이었다. 심지어 아키코의 손목을 다 붙잡고 여보, 내 아우 좀 찾아주. 미치겠수. 그렇지만 제가 어디 간 줄 알아야지요. 아니, 그런데 놀러 가거든 좀 붙들어주. 부모 없이 불쌍히 자란 그놈이. 말끝도 다 못 마치고 이렇게 울던 누님이 아니었던가. 아흘에 만에야 아우를 남대문 밖 동무집에서 찾아왔다. 누님은 기뻐서 또 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들볶기 시작하였다. 이 속은 참으로 알 수 없고 여북해야 아키코는 대문 소리만 좀 다르면 예 영애야 변덕쟁이 온다. 어서 이리 와. 하고 이속 없이 신이 오른다. 아키코는 남모르게 톨스토이를 마음에 두었다. 꿈을 꾸어도 늘 울가망으로 톨스토이가 나타나곤 한다. 꼭 발렌티노같이 두 팔을 떡 벌리고 하는 소리가 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가슴에 안겨주소서. 그러나 생시에는 이놈의 톨스토이가 아키코의 애타는 속도 모르고 본둥 만둥이 아닌가. 손님에게 꼭 답장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 저 연애 편지 하나만 써주셔요. 아키코가 톨스토이를 찾아가면 저 그런 거 못 씁니다. 소설 쓰는 이가 그래 연애 편지를 못 써요? 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 쳐다본다. 책상 앞에서 늘 쓰고 있는 것이 소설이란 말은 여러 번 들었다. 그래 존경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톨스토이로 바치는데 그래 연애 편지 하나 못 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 연애해 보셨어요? 하면 무한당한 개집애처럼 그만 얼굴이 벌개진다.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아키코는 톨스토이가 저한테 흥미를 안 갖는 걸 알고 좀 셀쭉하였다. 카페에서 구는 여급이라고 넘버는 맥인지 조선말로 부르면 흉해서 아키코로 행세는 하지만 영영 아키콘 줄 아나 보다. 어쩌면 톨스토이가 흉측스럽게
아랫방 버스걸과 눈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버스걸이 나갈 때 그때쯤에서 톨스토이가 세수를 하러 나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옥생각인지 몰라도 버스걸도 요즘엔 버쩍 모양을 내기에 몸이 달았다. 며칠 전에 버스걸이 거울과 가위를 손에 들고 아키코의 방을 찾아왔다. 언니, 나 이 머리 좀 잘라주. 건 왜 자르려고 그래? 그냥 두지. 날마다 머리 빗기가 귀찮아서 그래. 하고 좀 거북한 표정을 하더니, 난 언니 머리가 좋아. 뭉툭한 게. 웃음으로 겨우 버무린다. 하졸음으로 아키코도 그 좋은 머리를 아니 자를 수 없다. 가위에 힘을 주어 그 중턱을 뚝 끊었다. 버스걸은 손으로 만져보더니 재겹게 기쁜 모양이다. 확 돌아앉아서 납죽한 주둥이로 헤헤 웃으며 언니 머리같이 좀 더 디려 잘라주어요. 더 자르면 못 써. 이만하면 좋지 않아? 대고 졸랐으나 아키코는 머리를 버려놓을까봐 더 응치를 않았다. 여기에 성이 바르르 나서 버스걸은 제 방으로 가서는 제 손으로 더 몽총히 잘라버렸다. 그 뜯어놓은 머리에다 분을 하얗게 바르고는 아주 좋다고 나다니는 계집애다. 양말 뒤축에 빵꾸가 좀 나도 제 방 들어갈 때 뒤로 기어든다. 아침에 나갈 때 보면 버스걸은 커다란 책보를 옆에 끼고 아주 버젓하다. 처음에 아키코가 고등과에 다닌 학생인가 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왜냐면 그 책보가 고등과에 다니는 책보같이 그렇게 탐스럽고 허울이 좋았다. 그러나 차차 알고 보니 보지도 않는 헌 잡지를 그렇게 포개고 그 사이에 벤또를 꼭 물려서 싼 책보이었다. 벤또 하나만 싸면 공장의 계집애나 버스걸로 알까 봐서 그 무거운 잡지책을 힘드는 줄도 모르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는 저녁에 돌아올 때면 웬 도둑놈 같은 무서운 중학생 놈이 쫓아오고 한다고 늘 성화다. 그놈 다리를 꺾어놓지. 이렇게 딸의 비위를 맞추어 병든 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큰 소리다. 그리고 아침마다 딸 맘에 썩 들도록 그 책보를 싸는 것도 역시 그의 일이었다. 정성스레 귀를 내어 문 밖으로 두 손을 내받치며 예, 일찌간이 돌아오느라 감기 들라. 이런 걸 보면 영애는 또 마음에 마뜩지 않았다. 딸에게 구리 칙칙이 구는 아버지는 보기가 개만도 못하다 했다. 그래, 아키코와 쓸 때 적게 주고받고 다툰 일까지 있다. 그럼 딸이 거 얻어먹고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 더 든적스럽지 뭐냐? 든적스럽긴 얻어먹는 게 든적스러. 몸에 병은 있고 그럼 어떡하니? 애도 너무 빠장빠장 웃기는구나. 아키코는 셀죽이 토라지다 고개를 다시 돌려 웅크려 뜯는 소리로 너 네 아버지가 팔아먹었다지? 그래, 네 마음이 좋으냐? 애두, 절더러 누가 그런 소리 하라나? 하고 영애는 더 덤비지 못하고 그제는 눈으로 치마를 걷어올린다. 이렇게까지 영애는 그 병쟁이가 몹시도 싫었다. 누렇게 말라붙은 그 얼굴을 보고 김막가라는 병명을 지을 만치 그렇게 밉살스럽다. 왜냐면 어느 날 김막가가 영애를 방해하였다. 그날은 어쩐 일인지 김막가가 초저녁부터 딸과 싸운 모양이었다. 새로 두 점쯤 해서 영애가 들어오니까 둘이 소곤소곤하고 싸우는 맥이다. 가뜩이나 엄살을 부리는 데다 더 흉측을 떨며 어이쿠 어이쿠 하나님 맙시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날 잡아가지 왜 이리 남겨두슈? 아래 윗칸을 흙벽으로 막았으면 좋을 걸. 얇은 빈지를 들이고 종이를 발랐다. 윗칸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아래 칸까지 그대로 흘러든다.
그 벽에다 머리를 꽝꽝 부딪히며 아이고 이놈의 팔자도 재간에는 딸 앞에서 죽는다고 결기를 이는 꼴이다. 그러면 딸은 표독스러운 음성으로 누가 아버지 보고 돌아가시랬어요? 괜히 남의 비위를 긁어놓고 그러시네. 늙은이 보고 담배를 끊으라는 게 죽으라는 게지 뭐냐? 그게 죽으라는 거야요? 남 들으면 정말로 알겠네. 딸이 좀 더 볼멘 소리로 쏘아박으니 또다시 아이고 이놈의 팔자도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어린애같이 깨깨 울고 앉았다. 질긴 귀로도 못 들을 징그러운 그 울음소리. 가물에 빗방울같이 모처럼 끌고 왔던 영예의 손님이 이마를 접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취한 걸음으로 비틀비틀 쪽마루로 내걷는다. 되는 대로 구두짝이 끌린다. 왜 가셔요? 요담 또 오지. 여보세요. 이 밤중에 어딜 간다고 그러셔요? 하고 대문간 서 그 양복을 잡아챈다. 마는 허황한 손이 올라와 툭툭 털어버리고 요담 또 오지. 그리고 천변을 끼고 비틀거리는 술 취한 걸음이다. 영애는 눈에 독이 잔뜩 올라서 한 전등이 둘 셋씩 보인다. 빈방 안에 홀로 누워서 입속으로 김막가를 악담을 하며 눈물이 핑 돈다. 벌써 한점 45분. 영애는 뒤툭뒤툭 들어오며 살집 좋은 얼굴이 싱글벙글이다. 손에는 통통한 과자봉지. 미닫이를 여니 윗목 구석에 쓸어박은 헌 양말짝. 떼전 속옷. 보기에 어수선산란하다. 벌써 오니? 좀 더 있지. 애도 목욕하고 온단다. 목욕은 혼자 가니? 하고 좀 삐지려 한다. 그래, 넣어주려고 과자 사왔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영애가. 요강에서 손을 뽑으며 긴히 달려든다. 아키코는 오줌을 눌 적마다 요강에 받아서는 이 손을 담그고 한참 있고 저 손을 담그고 그러나 석 달이나 넘어 그랬건만 손결이 별로 고와진 것 같지 않다. 그 손을 수건에 닦고 나서 모두 나마카시만 사왔구나. 우선 하나를 덥석 물어댄다. 그 손으로 그냥 먹니? 예, 난 싫단다. 매, 더러워? 저도 오줌을 누면서 그래. 그래도 먹는 것하고 같으냐? 하지만 영애는 아키코보다 마음이 훨씬 누웠다. 더 화내지 않고 그런 양으로 앉아서 같이 집어먹는다. 그의 마음에는 아키코의 생활이 몹시 부러웠다. 여러 손님의 사랑에 고이며 예쁜 얼굴을 자랑하는 아키코. 영애 자신도 꼭 껴안아주고 싶은 아담스러운 그런 얼굴이다. 그인 언제 갔니? 새벽녘에 내뺐단다. 아주 숯배기야. 넌 참 좋겠다. 나도 연애 좀 해봤으면. 허려무나. 누가 허지 말라니? 아니, 너 같은 연애 싫어. 정신으로만 허는 연애 말이지. 하고 어딘가 좀 뒤둥그러진 소리. 오, 보고만 속 태우는 연애 말이지. 하긴 했으나 아키코는 어쩐지 영애에게 너무 심하게 한 듯 싶었다. 가뜩이나 제 몸 못난 것을 은근히 슬퍼하는 애를. 예, 별소리 말아요. 연애도 몇 번 해보면 다 시들해지는 걸 모르니? 난 일상 맘 편히 혼자 지내는 내가 부럽더라. 하고 슬그머니 한번 문질러주면 매가 부러워? 애도 괜히 저러지. 영애는 이렇게 부인은 하면서도 벙짓하고 짜장 우월감을 느껴보려 한다. 영애도 한때는 주체구준 살을 말리고자 아편도 먹어봤다. 남의 말대로 듬뿍 먹었다가 꼬박이 이틀 동안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시방도 등어리가 선뜻하다. 그러나 영애에게도 어쩌다 엽서가 오는 것은 참 신통한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또 뭐 뒤져갔니?
하고 영혜는 의심이 나서 제 경대 서랍을 뒤져본다. 과연 며칠 전 어떤 전문학교 학생에게서 받은 끔찍이 귀한 연애 편지가 또 없어졌다. 사내들은 어째서 남의 계집애 세간을 뒤져가게 좋아하는지 그 심사는 참으로 알 수 없고 또 집어갔구나. 이럼 난 모른단다. 영혜는 고만 울상이 된다. 뭐? 편지 말이야. 무슨 편지를? 왜 요전에 받은 그 연애 편지 말이야? 저런, 그 망할 자식이 그건 무엇하러 집어가? 난 통이 보덜 못했는데. 수줍은 척하더니 아주 숭악한 자식이로군. 아키코는 가는 눈썹을 더욱이 잰다. 그리고 무색한 듯 영혜의 눈치만 한참 바라보더니 내 톨스토이 보고 하나 써달라마. 그럼 이 다음 연애 편지 쓸 때 그거 보고 쓰면 고만하냐? 하고 곱게 달랜다. 그러나 과연 톨스토이가 하나 써주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영혜가 벌써 전부터 여기를 떠나자고 졸라도 좀좀 하고 망설이고 있는 아키코. 그런 성의를 모르고 톨스토이는 아키코를 보아도 늘 한 양으로 대단치 않게 지나간다. 그렇다고 한때는 버스 거래에 맘을 두었나 하고 의심을 해봤으나 실상은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낮에 사직동 공원으로 올라가면 아키코는 가끔 톨스토이를 만난다. 굵은 소나무 줄기에 등을 비겨대고 먼 하늘만 정신없이 바라보고 섰는 톨스토이다. 아키코가 그 앞을 지나가도 못 본 척하고 들떠보도 않는다. 약이 올라서 속으로 망할 자식 하고 욕도 하여 본다. 그러나 나중 알고 보면 못 본 척이 아니라 사실 눈 뜨고 못 보는 것이다. 그렇게 등신같이 한눈을 팔고 섰는 톨스토이다. 이걸 보면 아키코는 여자 고보를 중도에 퇴학하던 저의 과거를 연상하고 가엾은 생각이 든다. 누님에게 얻어먹고 저러고 있는 것이 오죽 고생이랴. 그리고 학교 때 수신 선생이 이야기하던 착하고 바보 같다던 그 톨스토이가 과연 저런 건지 하고 객적은 조바심도 든다. 아키코는 기침을 캑 하고 그 앞으로 다가선다. 눈을 깜빡깜빡하며 선생님, 뭘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고 불쌍한 낯을 하면 아니요 하고 어색한 듯이 어물어물하고 만다. 그렇게 섰지 마시고 좀 운동을 해보셔요. 하도 딱하여 아끼고는 이렇게 권고도 하여 본다. 오늘은 방을 좀 치워야 하겠소. 여기 내 조카도 지금 오고 했으니까. 주인 마누라는 약이 바짝 올라서 매섭게 쏘아본다. 방에서만 꾸물꾸물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톨스토이가 여간 밉지 않다. 아 여보, 방의 세간을 좀 치워줘요. 그래야 오는 사람이 들어가질 않소. 사날만 더 참아줍쇼. 이번엔 꼭 내겠습니다. 아니 뭐 사글세를 안 낸 데서 그런 게 아니오. 내가 오늘부터 잘 데가 없고 이 방을 꼭 써야 하겠기에 그래서 방을 내달라는 것이지. 양복바지를 거반 엉덩이에 걸친 뻐드렁니가 이렇게 허리를 쓱 편다. 주인 마누라가 툭하면 불러온다던 저 조카라는 놈이 필연 이걸 깨다. 혼자 독학으로 부청에까지 출세를 한 굉장한 사람이라고 늘 입에 침이 말랐다. 그러나 귀 처진 눈은 말고 해벌어진 입과 양복 입은 체격하고 별로 굉장한 것 같지 않다. 게다 얼짜가 분수 없이 뻗팅기려고 참아주시던 길이니 며칠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애걸하면 아 여보 당신도 그래 사람이요? 하고 제법 삿대질까지 할 줄 안다. 저런 자식도 못도 생겼다. 저게 아마 경성부 고즈카이인 거지? 글쎄 그래도 제법 넥타이를 다 잡숫고 하고 손가락이 들어가 무늬 구멍을 좀 더 후벼판다.
마는 악기꾼은 구렁이, 주인 마누라의 속을 빤히 다 안다. 인젠 방세도 싫고 새빵 사람을 다 내쫓으려 한다. 김막가나 아키코는 겁이 나서 차마 못 건드리고 제일 만만한 톨스토이로부터 우선 몰아내려는 연극이었다. 저 구렁이 좀 봐라. 옆에 서서 눈짓을 해가며 자꾸 시키지. 글쎄 자식도 얼간이가 아냐? 저 아줌멈 시키는 대로 놀구석게. 어쭈? 얼자가 뻗팅긴다. 지가 우아기를 벗어놓으면 어쩔 테야? 그래? 자식도. 톨스토이가 잠자코 앉았으니까 약이 올라서 저래. 맞부리는 게 밉살머리 굳지? 자식. 그저 한 대 앵겨줬으면. 내가 한 대 먹이면 저거 고택골 간다. 그러니까 아키코한테 감히 못 오지 않아. 주먹을 이렇게 들어베다가 그만 영애의 턱을 치질렀다. 영애는 고개를 저리 돌리어 또 삐죽하고 예, 이럼 난 싫단다. 누가 뭐 부러 그랬니? 또 빼죽하게? 하고 아끼고도 좀 빼죽하다가 슬슬 눙치며 그래, 잘못했다. 그만두자. 쉑쉑쉑. 영애의 턱을 손등으로 문질러주고 쟤 저것 봐라. 놈은 팔을 걷고 구렁이는 마루를 구르고 야단이다. 예, 재밌다. 구렁이가 약에 바짝 올랐지? 저 자식 보게. 제 맘대로 나무의 방에 막 들어가지 않아? 아키코가 영애에게 눈을 크게 뜨니까. 뭐 일을 칠 것 같지 않지? 병신이 지랄한다더니 정말인가 배? 저 자식이 나무의 세간을 제 맘대로 내놓질 않나? 경을 칠 자식. 그건 나무래 뭘 해. 그저 톨스토이가 바보야. 그래도 부처같이 잠자코 있질 않아. 세상엔 별 바보도 다 많어이. 아키코는 그건 들은 채도 안 하고 대뜸 일어선다. 미닫이가 열리자 우람스러운 걸음, 한숨에 툇마루로 올라서며 볼멘 소리다. 아니 여보슈, 나무의 세간을 그래 마음대로 내놓는 법이 있어? 당신이 웬 챙견이오? 얼짜는 톨스토이의 책상을 들고 나오다. 방문턱에 우뚝 멈춘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주저주저하는 양이 대담한 아키코의 저긴 놀란 모양.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자야 할 테니까. 그래서 방을 치는데. 얼자는 주변성 없는 말로 이렇게 굴다가. 당신 맘대로 방은 치는 거요? 그럼 내 방 내 맘대로 치지. 뉘게 물어본단 말이유. 하고 제법 을딱딱이긴 했으나 뒷갈망은 구렁이에게 눈짓을 슬슬한다. 그렇지. 내 방 내가 치는데 누가 뭐하러 있나? 당신 맘대로는 안 되우. 그 책상 도로 저리 갖다 놓으. 사글세를 내란다든지 하는 게 옳지. 등을 밀어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니, 아키코는 제거나 낼 생각하지. 웬 걱정이야. 저리 비켜서. 구렁이는 문을 막고 섰는 아키코의 팔을 잡아당긴다. 옆에 내는 찍소리 없이 눌려봤지만 오늘은 얼자를 잔뜩 믿는 모양이다. 이걸 보고 옆에 섰던 영애가 또 안이 꼬워서 제 거라니? 누구 보고 저야? 이 늙은이가 눈깔 삐었나? 하고 그 팔을 뒤로 확 잡아챈다. 늙은 구렁이와 영애는 몸 중량의 비례가 안 된다. 제풀에 비틀비틀 돌더니 벽에 가 쿵 하고 쓰러진다. 그러나 눈을 감고 턱이 떨리는 아이고 소리는 엄살이다. 얼자가 문턱에 책상을 떨구더니 용감히 휙 넘어 나온다. 아키코는 저 자식이 달맞지의 흉내를 내는구나 할 동안도 없이 영애의 뺨이 짤꺽. 이년아, 늙은이를 쳐? 아, 이 자식 보래. 누구 뺨을 때려? 아키코는 악을 지르자 그 혁대를 뒤로 잡아 낚고챈다. 마루 위에 놓였던 다듬이돌에 걸리어 얼자는 엉덩방아가 쿵 하고 잡은 참 날아드는 숯보니는 도골은 영애의 분풀이다. 그러자 또 아랫방 문이 확 열리고 지팡이가 김막가를 끌고 나온다. 이 자식이 웬 자식인데
남의 계집애 뺨을 때려? 원 이런 망하다 판이 날 자식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나? 세상이 망한다 망한다 한대도만 이런 자식은. 김막가는 뜰에서부터 사방이 들으라고 와짝 떠들며 올라온다. 구렁이한테 늘 쪼여 지내던 원안의 복수로 아끼꼬와 서로 멱살잡이로 섰는 얼자의 복장을 지팡이로 내지른다. 이런 연병을 하다 땀통이 끊어질 자식이 있나? 그와 동시에 김막가는 검불같이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내댔던 지팡이가 도로 물러오며 바짝 마른 허구리를 쳤던 것이다. 개신개신 몸을 이르지부며 김막가는 90월 설이 맞은 독사가 된다. 이 자식아, 너는 네 애비도 없니? 대뜸 지팡이는 날아들어 얼자의 귓배기를 내리갈긴다. 딱 하고 뼈 닿는 무딘 소리. 얼자는 고개를 푹 꺾고 귀에 두 손을 들이대자 죽은 듯이 꼼짝 못한다. 아키꼬도 얼자에게 뺨 한 대를 얻어맞고 울고 있었다. 이 좋은 기회를 타서 얼자의 등 뒤로 빨간 얼굴이 달려든다. 이건 권투식으로 집어셀까 하다가 그대로 그 어깨축지를 뒤로 물고 늘어진다. 아, 아, 이렇게 외마디 소리로 아가리를 딱딱 벌린다. 그리고 뒤통수로 안팡슬에 날아든 것은 영예의 주먹이다. 톨스토이는 모두가 미안쩍고 따라 제풀에 지질려서 어쩔 줄을 모른다. 옆에서 눈을 흘기는 영예도 모르고 노세요, 고만 노세요, 어떡합니까? 하며 아키코의 등을 두 손으로 흔든다. 구렁이도 벌벌 떨어가며 인연이 사람을 뜯어먹을 텐가? 안 노니? 이거 안 놔? 아키코를 대고 잡아당기며 얼른다. 그러나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얼자는 소리를 더 지른다. 이러다간 일만 더 크게 벌어질 걸 알고 구렁이는 간이 고만 달룽한다. 이 사품에 안방 미닫이는 설죽이 부러지고 뒤주위에 얹었던 대접이 둘이나 떨어져 깨졌다. 잔뜩 믿었던 조카는 저렇게 죽게 되고 이러단 방은커녕 사람을 잡겠다 생각하고 그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게다 모질게 내려치는 김막가의 지팡이. 구렁이는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을 내려오며 뒤에 날리는 치맛바람에 바람이 났다. 사글세를 내렸으면 좋지.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분란이 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누가 내쫓으려고 그래요? 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꼬란 년이 올라와서 온통 사람을 뜯어먹고 그러는군요. 말 마라. 내쫓으려고 헌 걸 아는데 그래. 요전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 순사는 노파의 뒤를 따라오며 나른한 하품을 주먹으로 끈다. 툭하면 와서 찐대를 붙는 노파의 행세가 여간 귀찮지 않다. 조그맣게 말라붙은 노파의 센 머리 쪽을 바라보며 올해 몇 살이야? 그년 19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 노파 말이야. 네, 제 나이요? 왜, 57이라고 전번에 여쭸지요? 그런데 이 고생을 하는군요. 하고 궁상스레 우는 소리다. 노파는 김막가보다도 톨스토이보다도 아키꼬가 가장 미웠다. 방세를 받을래도 중불나게 가로막아서 지랄하기가 일수요. 또 밤낮 듣기 싫게 창가질이요. 게다 세수물을 버려도 일부러 심청국게 안마루 쪽으로 획 끼얹는 아키꼬. 인연을 이번에는 경을 흠신 치도록 해야 할 텐데. 속이 간질돼서 그는 총총 걸음을 치다가 돌부리에 채였고만 나가 둥그러진다. 그 바람에 쓰레기통 한 귀에 내뻗은 못에 가서 치맛자락이 찌익 하고 찢어진다. 망할 자식 같으니 쓰레기통의 못도 못 박았나? 하고 흙을 털고 일어나며 역정이 난다. 그 꼴을 보고 순사는 손으로 웃음을 가린다. 그 봐, 이젠 다시 오지 마라. 이번엔 할 수 없지만
또다시 오면 그땐 노파를 잡아갈 테야. 네, 다시 갈 일 있겠습니까? 그저 이번에 그 아끼 꼬란 년만 흠씬 버릇을 아르켜 주십시오. 늙은이 보고 욕을 안나요? 사람 치질 않나요? 그리고 아직 핏대도 다 안 마른 년이 서방이 몇인지 수가 없어요. 순사는 코대답을 해가며 귀뜸으로 듣는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흥미를 놓친 까닭이었다. 갈팡질팡 문지방을 넘다 또 고꾸라지려는 노파를 뒤로 부축하여 눈살을 찌푸린다. 알고 보니 짐작대로 노파 허통에 또 속은 모양이었다. 살인이 났다고 지 떠들더니 임장하여 보니까 조용한 집안에 웬 낯선 양복쟁이 하나만 마루 끝에서 천연스레 담배를 피울 뿐이다. 그리고는 장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뭘 주워 먹는 생쥐가 있을 뿐 신발짝 하나 난잡히 놓이지 않았다. 하,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서 죽었어? 아이고 분해, 이것들이 또 저를 고랑땡을 먹이는군요. 입대까지 저 마루에서 치고 차고 깨물고 했답니다. 노파는 이렇게 주먹으로 복장을 찌우며 원통한 사정을 하소한다. 왜냐면 이것들이 이 기맥을 벌써 눈치채고 제각기 해져서 아주 얌전히 박혀있다. 아키코는 문을 닫고 제 방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지팡이를 들고 날뛰던 김막가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제 방에서 끙끙 여전한 신음소리.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또 자기만 나무라키게 될 것을 알고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주먹으로 복장을 연방 두들기다 조카를 보고 예, 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혼자 앉았니? 뭘 어떻게 돼요, 되긴. 하고 눈을 지릅뜨는 그 대답은 썩 퉁명스럽고 겁세다. 이런 화중으로 끌고 온 아주 몸이 몹시도 밉고 원망스러운 눈치가 아닌가. 이걸 보면 경은 무던히 치고 난 놈이다. 아이고 분해, 너 거정 이러니. 뭘 분해, 이 망할 거사. 순사는 소리를 빽 지르고 도로 돌아서려 한다. 나리, 저 좀 보세요. 문 부서진 것하고 대접 깨진 걸 보셔도 알지 않아요? 어떤 조카가 죽었어, 그래? 이것이 그렇게 죽도록 경을 치고도 바보가 돼서 이래요. 바보면 죽어도 사나? 하고 순사는 고개를 디밀어 마룻개를 살펴보니 따는 그릇은 깨지고 문은 부서졌다. 능글맞은 노파가 일부러 그런 줄은 아나. 그렇다고 책임상 그냥 가기도 어렵다. 퍽도 극성스러운 늙은이라 생각하고 누가 그랬어, 그래? 저 아키코가 혼자 그랬어요. 아키코, 고반,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 네, 그러세요. 하도 여러 번 겪는 일이라 이제는 아주 익숙하다. 저고리를 갈아입으며 웃는 얼굴로 내려온다. 그러나 순사를 따라 대문을 나설 적에는 고개를 모로 돌리어 구렁이에게 몹시 눈총을 준다. 순사는 아키코를 데리고 느른한 걸음으로 골목을 꼽든다. 쪽다리를 건너니 화창한 사직원 마당. 봄이라고 땅의 잔디는 파릇파릇 돋았다. 저 위에선 투덕거리는 빨래소리. 한 옆에선 풋볼을 차느라고 날뛰고 떠들고 법석이다. 뿡 하고 음충맞게 내대는 자동차의 사이렌. 남치마에 연분홍 저고리가 버젓이 활을 들고 나온다. 그리고 키 훌쩍 큰 논팡이는 돈지갑을 내든다. 너 왜 또 말썽이냐? 하고 순사는 고개를 돌리어 아키꼬를 싱긋이 흘겨본다. 그는 노파가 왜 그렇게 아키꼬를 못 먹어서 기를 쓰는지 영문을 모른다. 노파의 눈에도 아키꼬가 좀 귀여울 텐데. 그렇게 미울 때에는 아마 아키꼬가 뭘 좀 먹이질 않아 그랬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아키꼬만 씹을 리가 없다. 생각하다가 뭘 말썽이유? 내가? 내가 뭐 주인 마누라를 깨물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다며? 그리고 요전에도
카페에서 네가 손님을 쳤다는 소문도 들리지 않니? 하고 눈살을 접고 웃어버린다. 얼굴 똑똑한 것이 아주 할 수 없는 계집애라고 돌릴 수밖에 없다. 난 그런 건 몰루. 아키코는 땅에 침을 탁 뱉고 아주 천연스레 대답한다. 그리고 사직원의 문간쯤 와서는 이담 또 만납시다. 제멋대로 작별을 남기고 저는 저대로 산 쪽으로 올라온다. 활터길로 올라오다 아키코는 궁금하여 뒤를 한번 돌아본다. 너무 기가 막혀서 벙벙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주먹으로 나른한 하품을 끄는 순사. 한편에선 날뛰고 자빠지고 쾌활히 공을 찬다. 아키코는 다시 올라가며 저도 남자가 됐더라면 풋볼을 차볼 걸 하고 후회가 막급이다. 그리고 산을 한 바퀴 돌아 내려가서는 이번엔 장독대 위에 요광을 버리리라 결심을 한다. 구렁이는 장독대 위에 오줌을 버리면 그것으로 질색이 없다. 망할 년, 이담해 봐라. 내 장독 위에 오줌까지 깔길 테니. 이렇게 아키코는 몇 번, 몇 번 결심을 한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역시 김유정의 작품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였죠. 1930년대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읽어도 그의 재밌는 표현과 인물들 간의 살아있는 대화는 나도 모르게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정의 따라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밤에 감상을 하셨다면 다 들으시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낮에 감상을 하셨다면 이야기의 중간중간 대사가 생각나서 가끔씩 설핏설핏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 감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순환 2대 하근찬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리리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방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삐익 기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쉬면 뭐할 끼고 만도는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구 팔을 흔들라 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사 되지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보이는 것이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젠 걸음 쳐 나가다가 개천뚝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만 시냇물이었다. 한여름 장마철에 들어설라 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은 요즘하겐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인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아져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촉이 시리 온다. 만도는 물 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 춤을 풀어헤쳤다. 오줌을 찌 갈기는 것이다. 거울 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씩한 피리도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회쳐놓고 한 잔 쭉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몸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수리꾀에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는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뚝에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려져 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있었다. 물이 선뜩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붙는 사타구니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름거렸다.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옆에 내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 사이다.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옆에 내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느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옆에 내의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도는 술방 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 있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하였다. 신장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의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깨축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선 만도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보았다. 2시 20분이었다. 벌써 2시 20분이니 내가 잘못 보았나?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보아도 시계는 틀림없는 2시 20분이었다. 한쪽 걸상에 가서 궁둥이를 붙이면서도 곧장 미심쩍어했다. 2시 20분이라니. 그럼 벌써 점심때가 겨웠단 말인가? 말도 아닌 것이다.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여보이소, 지금 몇 신교?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한테 물어보았다. 10시 40분이요. 예, 그런교. 만도는 고개를 굽시라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아직도 한 시간이나 넘어 남았구나. 그는 안심이 되는 듯 휴, 숨을 내쉬었다. 관련을 한 개 빼물고 불을 댕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야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코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며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만도는 코 허리가 찡했다. 기차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덜커덩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덜 좋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러나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가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휙 날아들자 그제서야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 본 것은 더구나 처음이었다. 배 밑창에 엎드려서 꽤꽤 개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만도는 그저 골이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더러는 하루에 두 개씩 주는 뭉칫밥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루 것을 뚝딱 해도 시원찮았다. 모두들 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흘째 되는 날 황혼 때였다. 제가 끔 보찜을 챙기기에 바빴다. 만도도 호박덩이만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갑판 위에 올라가 보니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불에 녹은 쇠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들 딱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랐다. 만도는 어깨마루를 버쩍 들어올리면서 히야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노동과 그리고 잠자리만식이나 한 모기떼 그런 것뿐이었다.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모기에게 물려 호기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도저히 견디어낼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만도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지는 않았다.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갔고 고된 일도 나리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때만 아니면 그냥저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사람의 일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닦아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허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산허리에 굴을 파들어가는 것이었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엥, 엥, 엥 하고 공습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가 굴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그래서 더러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때로는 공습 경고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면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드렸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정말 질겁을 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입는 것도 그런 경우였다.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댕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었다. 만도가 불을 댕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깨름직했다.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다. 극적극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하고 꺼져버렸다. 성냥 알맹이 네 개째에서 겨우 심지에 불이 당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갔다. 달려들어가서 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꽝! 굴 안이 미어지는 듯 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으악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폭삭한 담요 속에 누워있었고 한쪽 어깨 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꽥! 기적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하였다. 째랑째랑하고 종이 울자 잠시 후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을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 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기.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찬 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결에 눈물이 꾀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한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을 꾹 참느라고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대는 것이었다. 앞서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의 그늘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는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감싸 안고 있는 모양이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는 꼬락선이었다.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그리고 술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기역자 판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속옷을 뒤집어 까고 이를 잡고 있던 옆에내가 킥 하고 웃으며 후다닥 옷서풀 여몄다. 그러나 만도는 웃지를 않았다. 방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다. 아마 이처럼 뚝뚝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처음일 것이다. 옆에 내가 뭣도 모르고 오늘은 서방님 아닌가 배 하고 킬킬 웃었으나 만도는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 도시 기분을 내지 않았다. 기역자 판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재촉을 하였다. 하따나 어지간히도 바쁜가 배. 빨리 꼬배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구마. 오늘은 와이카노
옆에 내가 쳐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두는 휴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가는 것이다. 그 큰 사발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도로 옆에 내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렇게 거들빼기로 석 잔을 해치우고사 으윽 하고 개트림을 하였다. 옆에 내가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빈속의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 확확 달아오르고 귓뿌리가 빨갛게 익어갔다. 술기가 얼큰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성 싶어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저만큼 오고 있었다. 진수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리 들어와 보래. 진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어기적어기적 다가왔다. 다가와서 방 문턱에 걸터앉으니까 옆에 내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하였다. 여기 조심더.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 언저리를 아무렇게나 훔친다. 마, 아무데서나 묵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야, 코빼기로 잘 좀 참기름도 치소. 알았는교? 야, 옆에 내는 코로 희죽 웃으면서 만도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텅이를 집어들었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어놓고 있을 때 옆에 내는 만도의 귓전으로 얼굴을 살짝 갖다 댄다. 아들이가? 만도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였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나자 만도는 한 그릇 더 먹을래? 하였다. 아니에. 한 그릇 더 묵지 와. 고만 묵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푸시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찌긋등 찌긋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구 달랑달랑 춤을 추었다. 너무 급하게 들이마셔서 그런지 만도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불어보니 정신이 아른해서 역시 좋았다. 진수야. 예. 네 우째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심고.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심더. 수류탄 쪼가리에?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디다. 병원에서 예.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야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 노니 첫째 걸어댕기기에 불편해서 똑 죽겠심더.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지는 것이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 하였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주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개천뚝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에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퐁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덜미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서로 교차시키며 일제에 의해 팔을 하나 잃은 만도와 6.25 전쟁으로 다리를 하나 잃은 아들 진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만도와 그의 아들에 걸친 2대의 불행을 개인적인 불행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적 비극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한 개인의 가족에게 순환의 역사가 어떻게 상처를 주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외나무 다리 장면에서 민족의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려는 인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의지한다면 그 모든 고통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소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가슴에 남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하근찬의 순환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년) 후 오헨리. 한 경찰관이 의젓한 걸음걸이로 큰 길을 순찰하고 있는 중이었다. 좀 거드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사실 거드름을 피운다 해도 누가 봐줄 사람도 없었다. 이제 겨우 밤 10시가 될까 말까 한 시간이었지만 습한 바람이 사납게 불고 있어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경찰봉을 빙빙 돌리면서 이따금 조심스럽게 길거리와 집들을 살폈다. 체격이 좋고 걸음걸이가 의젓한 이 경찰관은 시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할 만한 생김새였다. 이 근방 사람들은 모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위기였다. 가끔 담배가게나 밤새 문을 여는 노점 식당의 등불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사무실 등은 대개 일찌감치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경찰관은 거리의 어느 곳에 이르자 갑자기 걸음을 늦추었다. 캄캄한 철물점 점포 앞에 한 사나이가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그 사나이가 얼른 먼저 말을 걸었다. 별일 아니오. 그 사나이는 경찰관을 안심시키려는 듯 서둘러 말했다. 난 지금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20년 전에 한 약속이 있거든.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 내 말이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사정을 얘기하지. 20년 전 바로 여기에는 음식점이 있었지. 별명이 빅조우였던 브레디가 운영하던 음식점이었소. 5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있었소. 경찰관이 말했다. 그런데 5년 전에 헐어버렸지. 거리에 서 있던 사나이는 성냥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성냥 불빛에 비쳐 눈이 날카롭고 턱이 네모진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 오른편 눈썹 옆에는 조그만 상처 자국이 있었다.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를 이상한 모양으로 넥타이 핀에 끼워놓고 있었다. 꼭 20년 전 오늘 밤,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빅조우 브레디의 음식점에서 지미 웰즈와 함께 저녁을 먹었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 나의 가장 다정한 친구였지. 그 친구와 나는 이 뉴욕에서 함께 자랐거든. 형제나 마찬가지였는걸. 그때 난 18, 지미는 20살. 나는 그 다음날 서부로 떠날 예정이었소. 나도 한 재산 잡고 싶었거든. 하지만 지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뉴욕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 그 친구는 이 세상에 뉴욕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했소.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지. 그 시간부터 꼭 20년이 지난 후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이오. 우리가 서로 어떤 신분일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기 와서 만나자고 약속했소. 20년 후에는 우리 서로 운이 열려서 그래도 한재산 그럴듯하게 만들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우린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거요. 참 재미있는 얘기로군.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20년이나 기다린다면 그건 좀 긴 것 아니오? 그래, 헤어진 뒤에 그 친구한테서 소식 같은 게 오지도 않았소? 물론 있었소. 얼마 동안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곤 했지. 사나이는 말했다. 하지만 그러다 1년, 2년 지나면서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소. 잘 아시다시피 서부라는 곳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요란한 곳 아니오? 이것저것 일거리도 많고. 나도 부지런히 돈벌이를 했지. 하지만 어쨌든 지민은 반드시 나를 만나러 여기 올 거요. 그 친구가 죽지 않은 한에는. 지민은 정말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소. 약속을 잊을 리가 없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1,000마일이나 멀리 여행을 했소. 하지만 옛날 그 다정했던 친구가 나타나기만 하면 1,000마일을 달려온 값어치는 충분하고도 남을 거요. 옛 친구를 기다리는 사나이는 고급스러운 시계를 꺼냈다. 시계 뚜껑에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10시 3분 전이군. 사나이가 말했다. 10시 정각이었소. 우리가 이 음식점 문 앞에서 작별을 한 게 말이오. 그래, 서부에 가서 재미는 좋았소? 한미천 잡았겠지? 경찰관이 물었다. 물론, 지미도 아마 나이 절반쯤은 성공을 했을 거요. 하지만 그 친구는 어느 쪽인가 하면 좀 느린 편이었지. 성품이 너무 착했소. 서부에서는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덤비는 약삭빠른 놈들과 싸워야 하는데 말이오. 뉴욕에서야 사람들이 판에 박힌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서부에서 살아남으려면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지. 경찰관은 경찰봉을 빙빙 돌리면서 두세 걸음 걸어갔다. 나는 이제 가보겠소. 당신 친구가 약속대로 오면 좋겠군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서 1분도 더 기다리지는 않을 생각이요? 물론 약속보다 더 기다릴 거요. 사나이는 말하였다. 글쎄, 한 30분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어. 이 세상에 사람만 있다면 지민은 반드시 그때까지는 올 테니까. 잘 가쇼, 경관나리. 그럼. 경찰관은 그의 순찰구역을 살펴보면서 걸어갔다. 이제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간간이 불던 바람도 이제는 계속해서 불어왔다. 길거리에 극히 드물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옷깃을 여미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서 발걸음을 서둘렀다.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친구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을 달려온 사나이는 철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기다란 외투를 입고 귀미까지 외투깃을 세운 키가 큰 사나이가 길 저쪽에서 나타났다. 그 사나이는 길을 급히 건너오더니 곧장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밥 맞나? 새로 나타난 사나이가 어딘지 불분명한 말투로 물었다. 지미 웰즈야? 철문점 앞에서 기다리던 사나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거 참. 새로운 사나이가 상대의 두 팔을 붙잡았다. 틀림없는 바비로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여기서 다시 만날 줄 알았지. 어쨌든 20년이야. 정말 긴 세월이 흐른 것 아냐? 옛날 식당은 없어졌어, 밥. 그래도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여기서 우리 또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 서부는 좀 지내기가 어떻던가? 서부야, 정말 대단하지. 내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너도 꽤 변했어, 지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몇 인치는 더 큰 것 같아. 20살이 넘어서 키가 더 자랐지. 그래, 뉴욕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 지미? 그럭저럭 잘 지냈지. 지금은 시청에서 일하고 있다네. 자, 가자고. 밥. 내가 잘 아는 집이 있거든. 거기 가서 우리 천천히 옛날 얘기나 하자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갔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한 얘기를 자랑스럽게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상대는 외투깃에 얼굴을 가린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길모퉁이 약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밝은 등불 밑에 이르자 두 사람은 서로 동시에 얼굴을 돌려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걸음을 우뚝 멈추더니 팔짱을 풀었다. 넌 지미 웰스가 아니야. 그는 물어뜯을 것처럼 외쳤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리 길다지만 그렇다고 매부리코가 이렇게 납작하게 주저앉을 리는 없지. 하지만 그 20년 동안 착한 사람이 악당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 키 큰 사나이가 말했다. 넌 지금 나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야, 밥. 실은 내가 이쪽으로 올 것 같다고 시카고에서 전보가 왔었지.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훨씬 좋을 거야. 실은 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편지가 하나 있어. 경찰서에 가기 전에 여기 창 밑에서 읽어보게. 오늘 외근 중인 웰스 경찰관이 쓴 편지라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조그만 쪽지를 받아 손으로 펼쳤다. 처음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편지를 다 읽기 전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는 비교적 짧았다. 밥. 나는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갔었네. 자네가 성냥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일 때 나는 자네가 시카고에서 지명수배가 된 사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하지만 아무래도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는 없더군. 그래서 한 바퀴 순찰을 돌고 와서 다른 형사에게 내 대신 부탁을 한 것이라네. 지미로부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읽다 보니 불현듯 레미제라블이 생각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베르 경감처럼 철저한 법의 집행을 생각할 수도 또는 융통성이 있는 법 집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주인공 밥과 지민은 20년 전의 약속도 잊지 않은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묘사됩니다. 하지만 지민은 경찰관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하고 밥은 수배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작품은 우정이 깊다고 하더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공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자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작가는 미국 사회에서의 법 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봤는데요. 과연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충분히 던져주는 짧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친구를 체포하실 건가요? 아님 모르는 척 보내주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자수를 하도록 설득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오헨리의 20년 후를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